2019 KBL 유수는 농구대회 인 문경 울산 현대모비스 피벗츠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를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도움 말씀에는 강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선 경기 정말 엄청난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예, 수비에서 판가름이 갈렸고 네. KT 선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예, 공현 선수의 자유투 그리고 쉬운 이지슛을 잘 넣어주면서 네네.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자, 중학교 경기라서 그런지 확실히 액티브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이라든지 또 신장면에서 좋기 때문에 예, 재미있는 경기들이 많이 일어날 거로 봅니다. 자, 경기에 앞서 자, 이제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울산 모비스가 먼저 공을 가져갔고요. 김동아 돌파에 들어갔습니다. 내줬습니다. 레이업 올려놨어. 다시 한번 딥인 들어가지 않았고요. LG 세이커스 앞으로 빠르게 내줬고요. 오른손 레이업. 다시 한번 리밤. 자, 보시면은 스핀 무브 덩치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팀 선수들 네, 말씀드릴 순간 3점 꽂혔고요. 예, 5번에 김대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수선 한 가운데 LG의 네. 김대현이 3점으로 예,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 상황 나왔습니다. 진경근의 파울. 예, 13번의 손리기죠. 이름이 참 독특한데 네. 이 선수가 외곽이 장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멋진 또 고글을 끼고 나와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3점 기선 제압을 확실하게 했고요. 자, 이준혁 크로스오버 밀고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내줬고요. 여기서 반칙 선언 됐습니다. 슈팅 파울. 예, 24번의 최태준 선수죠. 최태준 선수가 반칙을 범했고요. 최태준 선수의 조금 아까의 스피 무브를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네. 3점이 들어가는 바람에 말씀이 좀 끊겼습니다. 네, 최태준 선수는 이제 저학년 때부터 예, 유소년 농구를 계속해서 해왔고 네. 엘리트까지 가려고 했었으나 예, 자기가 봤을 때 이제 꿈을 포기하고 지금 이 중등부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네요. 자, 김동규 선수의 자유투는 하나만 성공이 됐고요. 3점 슛 짧았습니다. 재차 리바운드 최태준 선수죠. 예,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던 양 득점을 네. 2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코어는 5대1로 LG가 앞서가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예, 7번이죠. 정경근, 진경근 선수. 7번이 네, 이준혁입니다. 네. 네. 이준혁 선수의 멋진 석점이 들어왔습니다. 자, 확실히 중등부 경기가 치열하고 승부욕도 확실히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힘이라든지 스피드 면에서 그리고 네. 이제 기술 면에서도 스킬이 다양해요. 그래서 손 맞고 아웃 오브 바운스. 다시 한번 보시죠. 3점 슛 짧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올려놨습니다. 예, 최태준이었죠? 네. 뒤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받고 석점을 올라갔습니다. 예, 이준혁 선수였고요. 네.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고요. 확실히 초등부 경기에 비해서 반칙 수가 굉장히 많고 자유투를 얻어내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의 차이가 뭐냐면 우선은 신체적인 완성이 된 중학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KBL에서 고등부까지 이제 개설을 하는데 네. 예,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체의 근력이라든지 네. 스피드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파울이라든지 자유투 동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는 실패했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스피드가 확실하게 좋아진 모습인데요. 바깥쪽 내줬고요. 라인 크로스죠? 예, 지금은 김대현 선수가 네. 예, 잘 따라가주면서 더블팀에 예, 막히면서 이지범 선수 네. 이지범 선수가 미스를 했습니다. 자, 아주 미세하게 밟았는데 정확한 판정이었습니다. 떨어진 공. 자, 에어볼인데요. 공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같은 편 선수에 맞고 나갔습니다. 우리 캐스터는 그 아이들처럼 예, 취미생활을 농구를 하잖아요. 네네. 주로 취미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저도 이제 농구를 좀 배웠었는데 배우고 있는데요. 네네. 마흔처럼 잘 안 돼가지고 또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이 스포츠가 빠르게 뛰어왔다 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준혁 선수. 자, 슈팅 빗나갔고요. 예, 최태준이죠. 맞죠. 패스도 길이 좋습니다. 긁어냈고요. 다시 한번 진경근 선수가 긁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한규산 막혔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에드워 김대현 선수 대단해요. 자, 지금 석점이 들어가면서 상대방 측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엔드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는 강심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긁어냈고요. 자, 와이드 오픈을 만들어줬는데 완벽하게 꽂아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블락킹이 오게 되면 겁이 나면서 이제 슛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김대현 선수는 자기 슛을 끝까지 올라가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투 추가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해설위원님께서는 이제 선수 은퇴하시고 지도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우리 어린 선수들의 이렇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네. 선생님 말을 잘 들을 때 정말 재밌고 네. 중등부 선수들 네. 같은 경우는 이 멋있는 플레이 네. 그리고 선수들과 단합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 선수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재밌고 중학교 선수들은 말을 안 듣는 줄 알고 그러고 웃은 적 없었습니다. 네. 자, 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화 선수였고요. 자, 경기 초반 선수들이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아까 앞전 경기 같은 3쿼터에 네. 너무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나요. 골 결정력이 없었는데 네. 예, 지금 양팀 선수도 1쿼터에 정말 분발하면서 득점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선수들끼리 엉켰네요. 지금은 이제 선수들끼리 엉키고 하다 보니까 모비스에서 더블 드리블을 했고요. 네. 예, 모비스에서 이 더블 드리블 아웃 이후에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작전 타임이 요청된 상황이고요. 창원 LG가 현대 울산 모비스에 11대 6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LG 선수 같은 핵심 선수로 봤을 때 최태준 네. 그리고 51번의 김대현,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손릭 네. 손릭 선수와 이지범 그다음 김동아 네. 이 정도로 예약이 되고 이 선수들이 얼마만큼 키플레이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향방이 예, 갈릴 거로 봅니다. 자, 이 손릭 선수 아까 이름이 독특하다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름이 독특한 만큼 또 플레이가 좀 기대되고 있네요. 이 선수의 장점이 3점 외곽인데 아직까지 네. 1쿼터에는 그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줬어요. 네, 시간도 보통 중학교 경기보다는 7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쿼터당 7분이고요. 팀 반칙도 8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좀 파울에 좀 자유롭게 풀려있는 느낌입니다. 예, 지금 3개 2개니까 여유가 있고 네. 중등부에서는 하프라인 바이올레이션 초중부들은 없거든요. 네. 초등부에서는 없기 때문에 중등부에서는 이제 하프라인 프론코트에서 백코트까지 넘어오면은 네. 바이올레이션이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최태준 선수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서 득점 올렸습니다. 자, 손맥인데요. 자, 드리블 경쾌합니다. 바깥으로 내줬고요. 이준혁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까 좀 전과 똑같이 그 위치에서 이번에는 깔끔하게 클린슛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준혁, 손릭 굉장히 외곽포가 강해 보이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자, 최태준 돌아가는 과정에서 파울 얻어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주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비스에는 손릭과 이준혁 네. 외곽이 불을 붙은다면은 제가 봤을 때 LG에서 손님과 이준혁을 잘 막아야 돼요. 자, 지금도 빠르게 붙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LG 세이커스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블러킹! 자, 역시 최태준이죠. 예, 김대현이 드라이빙 이어 외곽을 네. 봐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끝까지 레이업을 올렸지만 파울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세컨 리바운드 최태준이 잘 잡아주면서 네. 예,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요. 일단 포스트업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LG는 확실히 최태준과 김대현이 예, 두 명의 선수 잘해주고 있어요. 자, 최태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슈팅 릴레이를 너무 길게 가고 있거든요. 네. 너무 길게 가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면 네. 볼 집중력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원모션으로 잡았을 때 바로 링을 보고 던져야 되는데 보시죠. 슈팅이 너무 길어지면 끊기기 네. 때문에 슛이 길,
길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은 내 원하는 슛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도 지금 짜증내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이거 왜 그러는지 이거 경기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골 결정력을 높이려면 저런 부분에서 이제 원모션으로 슛을 동작을 가져가야 됩니다. 자, 최태준 선수가 나중에 모니터를 했을 때 강우영 해설위원의 이 말을 좀 참고해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태준 앞쪽으로 내줬고요. 자유투 두 개를 다 실패하면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석점 올라갔는데요. 공격 리바운드. 예. 여기서 LG볼이 선언됐습니다. 30번 선수 예, 형규선 선수가 리바운드 잘해줬고 네. 예, 다시 공격을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9.3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최태준에게 밀어냈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접전이고요. 진정근 선수가 재차 슈팅 올려봤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0.6초가 남은 상황인데요.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몸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안 그러면 최태준 선수랑 같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네. 예. 0.6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잡아서 네. 1쿼터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최태진 선수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전자랜드에 박태섭 선수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체격도 우람하고 자기는 수비하고 있을 때나 공격할 때 누군가가 쓰러져요. 그 원인은 자기는 몰라요. 네. 그만큼 피지컬이라든지 초등학교 선수답지 않은 중학교 몸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고 지금 최태준 선수 같은 경우는 몸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인사이드에서 포스트업이라든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최태준입니다. 자, 지금 최태준 선수의 플레이를 또 마냥 덩치가 좋고 몸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와 고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최태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유라든지 자기의 장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점 슛으로 굉장히 이준혁 선수가 두 방을 꽂아 넣었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쿼터가 곧바로 진행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김대현 선수가 엔드원까지 추가 자유투까지 집어넣었다면 4포인트 플레이가 됐을 텐데 다소 아쉽게 자유투는 실패를 했습니다. 혹시 농구에서 최고 많은 점수가 몇 점인지 아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벤트 경기가 있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하프라인에서 던지면 5점, 뭐 클린샷으로 넣으면은 4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네네네. 룰이 있는데 재밌는 경고도 있고 지금 요즘에 그 NBA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3 농구가 네네. 요즘에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어떤 원 구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넣으면은 4점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순간에 또 한 번 최태준 선수가 잡아냈고요. 김선중의 3점. 지금 이렇게 되면 엔드원 플레이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들어간 걸로 인정이 되고 네. 예, 파울이 누가 파울인지 예, 그러면 이제 모비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공격 최태준 3점. 선수의 파울이군요. 예, 김선중 선수 3점은 인정이 네. 됩니다. 자, 이렇게 3점을 또 꽂아 넣었고요. 모비스와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습니다. 2번 선수죠? 김동화의 득점. 예. 진정규. 김대현. 밀고 들어갑니다. 최태준의 장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치고 들어가면서 11번의 손영규 선수가 예, 네. 엔드라인까지 밀리면서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튕겨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석점 장면이죠. 예, 김선종이죠. 자, 창원의 LG에도 유명한 3점 슈터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민 선수. 예, 조선의 갓 성민. 네, 예, 갓 성민. 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그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전성기는 지났기 때문에 네네네. 예, 유종의 미를 거두고 조금 더 이제 국내 선수 그리고 이제 신예죠. 신예주를 조금 더 이제 키울 필요성이 있고 그거를 배워서 자기도 갓 성민처럼 네네. 또 국가대표를 다룰 수 있는 솔직하게 저도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가대표 될지 몰랐어요. 아 진짜로요? 그랬나요? 네,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네. 정말 이제 프로에 오면서 빛을 발하고 또 그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해줬고 네. 정말 큰 경기에서 잘해줬습니다. 자, 진짜 결정적일 때마다 3점 슛을 꽂아넣는 조성민 선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래도 동생들, 아우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신의 선수들, 네. 네, 신의 선수들 이제 올해 이제 드래프트하고 뭐 1, 2년차 선수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런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또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소년 팀에 있다 보면은 그 같은 팀의 프로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있나요? 예, 아무래도 1년의 비시즌 같은 경우는 네. 예, 팬들과 같이 스킨십을 하고 네. 또 레슨이나 그리고 네. 사인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과의 같은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시즌 중에는 선수들은 이제 경기에 직관하면서 선수들이 네. 많은 경기를 보고 나도 아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비시즌 때는 스킨십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구단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혁이 올라갔습니다. 자, 어려운 자세에서 슛을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김동아, 네. 이준혁, 예, 아직까지 손닉은 지금 그렇다고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예, LG 같은 경우는 최태준과 김대현이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 2쿼터까지 예, 팽팽한 접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대현. 자, 떼줬고요. 1대1 하겠죠? 최태준. 스핀 무브에 이어서 하지만 찍혔습니다. 손영준의 멋진 블락샷이 나왔고요. 손닉. 빠르게 들어갑니다. 올려놨는데요. 들어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터프샷을 성공시키는 손닉. 손닉이 그렇다 할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장기가 3점인데 네. 돌파로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LG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는데요. 예, 몸이 비틀어지면서 링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쉬운 슛은 아니었는데 네. 손님이 잘 처리해줬습니다. 이렇게 터프샷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어느덧 3점 차가 됐습니다. 18-15고요. 예, 솔직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2쿼터까지 18-15인데 양팀 선수들이 지금 골 결정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유소년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각자 학업을 마치고 그 뒤에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소년 클럽과 어떤 학원 체육 간의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네. 학교에서 농구부에서 운동하는 친구들과 네네네네. 유소년 클럽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의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김대현의 석점 들어갔고요. 예, 좀 이따가 제가 전반전 마치고 나서 그 네네. 얘기는 한번 네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응수하는 창원 LG였고요. 이준혁 내줬습니다. 더블 팀이죠? 안쪽으로 커딩 패스 성공시킵니다. 예, 5번의 김동규. 김동규의 득점. 더블 팀이 오니까 재차 커팅 패스에 이은 득점을 오비스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긁어냈고요. 김동아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자, 지금은 재치 있는 스틸이었는데요. 패스의 길을 잃고 있었던 김동아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턴오버. 하지만 전정근이 잘라냈습니다. 예, 다시 모비스의 공격이고 지금 전면에서 하프코트에서 압박을 잘하고 있고 네. 이번에는 김대현이 3점 들어가는 장면이고 지금 LG 같은 경우는 커팅 플레이 지금 모비스 잘 해줬는데 네. 지금 LG가 지금 역습을 모비스한테 계속해서 두 개의 실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패스 과정에서 수비가 압박 수비로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패스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런 압박 수비는 전방 압박 수비가 또 위험도 따르지 않습니까? 지금 LG는 김대현은 좋은 가드가 있기 때문에 네. 김대현 선수의 이은 플레이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내줬고요. 손영준이 밀고 들어가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태준. 최태준이 줄 곳을 찾았고요. 자, 김대현인데요. 다시 한번 올라가지만 걸렸습니다. 자, 손닉의 블락샷이었고요. 손영준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습니다. LG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와이드 오픈 다시 한번 김대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태준이 잘 봐줬는데 김대현 선수도 자신 있는 슛을 쏘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좋은 슛을 더 연결할 필요성이 있어요. 손닉의 플러터가 터졌습니다. 손닉이 자기의 장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경기를 드라이빙에 이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멋진 드라이빙을 보여줬던 손닉 이후가 다시 한번 손닉 성공시킵니다. 예, 멋있게 여유 있게 한 손 레이업을 보여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는 역전됐습니다. 스코어는 23-21.
자, 남은 시간은 1분 15초. 다시 걸렸고요. 다시 걸렸어요. 김동아 내줬고요. 자, 여기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지금 이제 아쉬운 게 네. 모비스는 3대1 찬스에서 자유투보다는 확실하게 득점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LG는 파울을 잘 끊었어요. 자유투를 주어졌지만은 그래도 잘 끊었던 차원 LG였고요. 어, 한손 레이업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김동규가 1구 침착하게 성공시켰고요. 여기에서 2구를 만약에 실패한다면은 LG의 작전이 성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점 줄 거를 1점 줬으니까 성공한 거죠. 네, 하지만 2구 모두 집어넣는 김동규였습니다. 다시 가고 있고요. 열렸습니다. 플러터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해법을 찾았어요. 네. 무리하게 이제 드리블을 치지 않고 패스 게임으로 인해서 네. 차분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태민의 멋진 슛이었고요. 김동아가 바로 응수합니다. 예, 지금도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네. 처리해줬습니다. 자, 지금 연속되는 플러터가 다시 한번 끌어냈고요. 김동아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스코어는 29-23. 점수차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LG에서는 패스 미스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태준 석점 빗나갔습니다. 손닉 라인 크로스입니다. 지금도 이제 앞선에서 이제 LG 선수들이 네. 패스가 조금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공중볼을 띄워주면서 스틸을 당하는데 그런 패스는 적절하지 않은 패스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패스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까 전에 계속해서 LG 선수들이 다급하게 드리블을 한다든지 네네. 패스를 띄워주는 공격에 의해서 스틸을 당했거든요. 아까 전에 그 좀 전에는 자기들 차분하게 패스를 연결하면서 프레스를 잘 풀어나갔었어요. 자, 최태준이 올라가지만 막혔습니다. 자, 더블팀이 들어온 상황이었는데요. 김동아 들어가는데요. 유로스텝 성공시킵니다. 어린 선수들의 기술이 상당히 향상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저비터 던졌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31-23으로 모비스가 앞선 상황에서 2쿼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슛까지 해서 모비스의 압박 수비를 LG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모비스가 31-23으로 앞섰다 할 수 있고요. LG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몇 개를 계속 미스를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정비를 해서 패스 게임을 잘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후반전에 그렇게 대처를 한다면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반전에도 창원 LG가 경기 초반의 경기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저희는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이라든지 또 신장면에서 좋기 때문에 예, 이번 자 보시면은 스핀 무브 덩치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미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양팀 선수들 네, 말씀드린 순간 3점 꽂혔고요. 예, 5번의 김대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움직임을 보여준 이유가 있었네요. 김동규 선수의 자유투는 하나만 성공이 됐고요. 3점 슛 짧았습니다. 재차 리바운드 최태준 선수죠? 예, 자기의 얘기를 하고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5-1로 LG가 앞서갔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예, 7번이죠? 정경근, 진경근 선수 긁어냈고요. 다시 한번 진경근 선수 긁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갔는데요. 한규산 막혔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에드워 김대현 선수 대단해요. 자, 지금 석점을 들어가면서 팀 말을 잘 들을 때 정말 재밌고 네. 중등부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 멋있는 플레이 네. 그리고 선수들과 단합하는 그런 모습 들고 들어가서 득점 올렸습니다. 자, 손맥인데요. 자, 드리블 경쾌합니다. 바깥으로 내줬고요. 이준혁의 석점 들어갑니다. 아까 중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겠습니다. 아, 블러킹 역시 최태준이죠. 예, 김대현이 드라이빙 이어 외곽을 최정규 김대현 밀고 들어갑니다. 최태준의 장점 이런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혁이 올라갔습니다. 멋진 블락샷이 나왔고요. 손닉 빠르게 들어갑니다. 올려놨는데요. 들어갑니다. 농구부에서 운동하는 자, 양 팀의 후반전 계속해서 진행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림에 손익을 보여줬는데 네. 손익 선수가 오늘 이제 외곽에서 장점인데 자기가 풀리지 않는 거를 정말 영리하게 네, 스틸에 이은 수비 그리고 돌파에 이은 득점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 선수의 장점이 3점 슛이라고 했는데요. 멋진 돌파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은 자기 이제 3점 슛이 네. 3점 슛 위치에 찬스가 나야 되는데 찬스가 많이 안 나고 있어요. 네, 최태준의 리바운드. 자, 앞쪽으로 기에게 잘 잡아줬습니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속공 성공. 현규산. 네, 30번의 현규산 선수였습니다. 자, 최태준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제 제자들도 있고 뭐 여러 선수들 있는데 최태준 선수 같은 경우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예, 여유가 있죠. 지금 달려가는 속도와 딱 떨어지는 패스였거든요. 예, 최태준 선수 여유가 있잖아요. 드리블 자, 네. 성규선수 캐치미스를 할 뻔했어요. 지금 잘 내줬고요. 지금도 역시 최태준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자, 김대현 오늘 고강도 3점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경근의 슛은 짧았습니다. 반대쪽 손닉. 빠른 발을 보여줬던 손닉인데요. 김동아 스피드무 걸렸습니다. 최태준의 디펜스 성공. 속공인데요.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네, 3번의 김선종이죠. 김선종.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점수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언급해 주셨다시피 자, 파울 선언되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슈팅 파울 나왔습니다. 손영준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고요. 속공 장면이죠. 예, 최태준 선수가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정말 잘 했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 김동아 선수는 아, 좀 파울이 아니냐 네. 어필을 했지만 확실하게 최태준 선수가 블락을 했습니다. 자유투 1구는 성공시켰고요. 손영준이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죠. 자, 손닉 선수의 3점 찬스가 잘 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손닉 선수가 3점 찬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빈 공간을 이제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네네. 움직임을 조금 더 활발하게 가져가면서 네. 자기가 가져가서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네. 움직임을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 플레이를 이용하면서도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은 본인이 혼자서 만들어내는 경우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찬스가 안 나다 보면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빈 공간을 움직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창원 LG가 전반전이 끝난 뒤에 벤치에서 많은 지시를 받고 나왔는지 바로 점수 차이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패스 미스 손닉입니다. 빠른데요. 오른손 레이업 앤드원 손닉. 지금은 손닉 선수가 자, 느린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봤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 페이크를 한다든지 파울을 만들어낸 것보다는 좀 여유있게 하는데 손닉 선수의 운동신경이 보여지는 장면이었어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3포인트 플레이 성공했습니다. 자, 부딪히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리하게 쐈다. 네. 예, 영리한 플레이였다 할 수 있습니다. 최태준 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경근 내줬고요. 최태준이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모비스 선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부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11번에 손영준 선수인데요. 선수 교체라든지 의료진이 올 필요성인데 아, 네. 보통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 운동하는 부분에서 부상이 정말 힘들잖아요. 위원님도 선수 시절에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었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상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제 잔부상이냐 네. 큰 부상이냐인데 네. 지금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운동하면서 특히 이제 모든 종목이 예, 뭐 무릎이나 발목이 다쳤을 때는 확실하게 치료를 잘 네.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강 운동이라든지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자, 발목 같은 경우에 한번 뭐 인대가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삐는 과정을 많이 봤었는데요. 자, 일단 치료를 받기 위해서 손영준 선수가 바깥으로 나갔고요.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발목이나 뭐 손가락이나 많이 다치면 성장판에 문제 있어서 키 크는데 조금 안 좋지 않냐.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무릎하고 허리 큰 쪽에 성장판이 뭐 그렇죠. 이상만 없다면 네. 네. 그 작은데 이제 손가락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큰 키 크는 데는 영향이 많이 없습니다. 무릎 부상이 아무래도 좀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성장통 겪어보셨나요? 아, 제가 성장통을 겪을 만큼 성장을 못했죠? 네, 제가 성장을 못했죠? 네. 안 그랬으면은 네. 종목이 지금 농구선수를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렇게 본인 디스를 하면서 좀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저 위원님하고 이제 서 중계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큰 고민을 할 텐데 다행히도 이렇게 앉아서 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카메라 보시더라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네. 앉은 키도 좀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앉은 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참 이게 키 차이는 많이 나는데 앉은 키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저한테는 슬픈 얘기겠죠? 네, 더 얘기하면은 제가 네. 아프니까 네. 네. 웃는 게 아니죠? 뼈를 치시네요. 네. 네. 아, 성장통에서 제가 할 말이 확 막혔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은 성장통 많이 겪어서 우리 네. 캐스터보다 많이 크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중간 석점 짧았고요. 예, 최태준이죠? 빠르게 가는데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커팅 패스! 멋진 패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최태준이 골밑과 가드 역할을 해주면서 멀티플레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1번의 김민혁 선수의 득점이 나왔고요. 정말 공짜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대기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투샷. 네, 6번의 이서윤이죠. 네, 최태준 선수의 패스 장면 정확한 패스 완전하게 열렸습니다. 최태준 선수가 저렇게 패스라든지 전체적인 멀티플레이 할 수 있는 게 네. 어렸을 때부터 대회 경험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네네. 겁니다. 자, 최태준 선수의 지금 빅맨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1번 역할도 해주고 있거든요. 정말 멀티플레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서윤 선수의 자유투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37대 31.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됐고요. 푸싱 파울. 김동아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천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37대 31. 2분 4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빙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태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리바운드. 자, 빼줬습니다. 어렵게 빼줬고요. 이서윤이 빠르게 가는데요. 김동아 드라이빙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은 네. 네, 반칙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올라가면서 공을 네. 예, 놓쳤습니다. 반칙을 살짝 노려봤던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김재현 선수 저렇게 급하게 안 해도 네네. 충분히 하프코트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냉정하게 천천히 하면서 코트를 전체적 수비를 다 보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좀 전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경기 초반에 좋았던 모습이 아니고 급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손닉 선수의 플러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았지만 빠져나왔습니다. 김동아 스피드무브 왼손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멋진 플레이. 지금은 김동원 선수가 차분하게 끝까지 파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심판 콜은 파울을 불리지 않고 골과 연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LG 바로 이어가고요. 좌중간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손닉인데요. 바로 패스. 여기서 패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패스가 너무 좋아서 못 잡았나요? 진짜 좋았거든요. 이 기회를 최태준이 마무리 짓습니다. 네, 역습으로 최태준이 깔끔하게 마무리 네, 지었습니다. 패스가 너무 좋아서 못 받았다. 순간 할 말이 막혔습니다. 아, 정말로 가슴으로 네. 정확하게 왔는데 그걸 놓쳤어요. 벌써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손내기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최태준이 따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손립에 3점 슛은 언제 나오는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선수의 깔끔한 득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경기에서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자, 지켜보겠습니다. 밀고 들어갔습니다. 멋진 플레이. 예, 7번의 이준혁 선수. 선수의 득점. 예. 최태준 비하인드 백드리블. 자, 아쉽게 크로스가 나오네요. 예, 사이드아웃을 밟았다는 심판의 설명이고요. 네. 이전에 예, 지금 김대현 선수가 네.
끝까지 이제 수비하면서 손으로 막 쳤는데 그 어려운 부분은 예, 이 네.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갔어요. 너무 좋아서 받지 못했던 패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놓쳤을 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정확하게 볼을 봤어야 되는데 다음 플레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스텝백 던지지 않았고요. 좀 중학교 선수들의 기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고급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이준혁. 예, 오늘 세 개째죠. 석점 슛 세 개째 꽂아놓고 있습니다. 자, 슈팅 폼이 여기서 다시 잘라냈고요. 드라이빙 성공시킵니다. 연속 5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이준혁. 자, LG에서 패스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현이 왼손 레이업 직접 올라갔고요. 자, 3쿼터 종료되는 버저비터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도 이준혁이 지금 3점슛 이후에 스틸을 이은 5점을 해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은 최태준이 줄려는 것보다 패스웍을 앞으로 더 치고 들어가는 게 더 중요했었어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빠르게 준다기보다는 천천히 여유있게 패스를 한다 보면 미스가 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최태준 선수가 패스가 아니고 조금 네. 더 사람을 붙여가지고 드립을 한 다음에 줬었어야 했는데 네. 거리가 너무 있다 보니까 바운드 패스를 주다 보니까 이준 선수는 뺏겼고 그 다음에 김대현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면서 네. 다행히 9점 차까지 따라가는 점수로 3쿼터를 종료했습니다. 자, 현재 46대 37이고요. 경기는 9점 차에 4쿼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4쿼터 이제 남은 이제 7분인데 7분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모비스 선수들은 경기를 네.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LG 같은 경우는 김대현, 최태준 외에 나머지 네. 선수들이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와 두 명의 선수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이 있는 건 LG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4쿼터가 이제 곧 이어지겠는데요. 창원 LG의 볼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을 그 부분이 있었는데 네, 질문이 우선 클럽과 하버 스포츠의 네. 차이가 무엇이냐 얘기했는데 네. 우선은 이제 학업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과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 친구들도 똑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네네. 하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같아요. 우선은 나는 프로 선수를 해야 되는 직업군인 거고 네. 이 선수는 취미로 하기 때문에 네. 즐기는 농구와 어떻게 보면 억압적인 농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억압적인 농구보다는 좀 즐기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향상에 도움이 더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네. 이제 취미적인 부분을 하면서 자기께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즐기는 농구를 해야 되고 네. 어느 정도 내가 엘리트로 갔을 때는 책임감이라든지 네네. 노력을 이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 포지션이면 내가 가드에 대한 부분들 드리블이라든지 네. 패스 기술을 많이 연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좀 즐기는 플레이를 하고 네네.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선수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최태준의 석점 짧았고요. 자, 엘리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학원 스포츠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재능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여기서 공을 살려봤지만은 다시 한번 품에 안겼습니다. 자, 지금도 패스가 너무 좋아서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패스도 좋았는데 다리까지 풀릴 정도가요? 네. 지금 다리가 풀리면서 네, 다행히 부상이 없어서 그렇지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패스가 너무 좋아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 네. 정말 이 선수들 패스 질이 좋았는데 저렇게까지 네.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아, 몸개그를 제대로 해주네요. 네, 손닉 선수가 재치 있게 돌파했고요. 올려놨습니다. 오늘 손닉이 인사이드를 확실하게 선택을 했네요. 네. 혹시 강펠레이신 게 아닌가. 3점슛이 강점이라고 3점슛을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네. 수훈 선수로 손닉 선수를 한번 네. 이긴다면은 불러서 한번 네.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대현 선수 스핀 무브 반칙이죠? 네, 예, 손닉의 파울이죠. 자, 손닉 선수가 많이 언급되네요. 어딜 가도 항상 손닉 네. 이름부터 독특하잖아요. 손닉 선수의 또 보통 손닉 하거나 뭐 손으로 치면 뭐 손오공 정도? 네, 그 정도인데 네, 손닉 독특해요.
뭐 손닉 아니면 뭐 에릭 뭐 이런 정도인데 아 정말 이 손닉 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정말 원래 자기 장점 외에 다른 플레이를 한다는 거 전 처음 봤거든요. 이 선수 제가 네. 오래 봤는데 예,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자 샤클락 바일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자 손오공과 에릭 아 참 재밌는 그런 멘트를 쳐주신 정말 재밌어서 웃는 건가요? 아니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건지 조금 실소가 있습니다. 네 손닉이고요 내줬습니다. 이준혁 탑에서 석점 인앤아웃. LG가 리바운드를 가져갑니다. 김대현 빠져나가고 있고요. 네 김대현 지금처럼 천천히 가면서 자기 공격부터 봐야죠. 네 직접 왼손 레이업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또 빠르게 하는데요 손닉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서윤이 다시 한번 터치아웃. 지금 LG 선수들이 지금 줄을 놨어요. 지금 김대현 선수하고 최태준 선수가 지금 김대현 선수 레이업슛 쐈는데 네. 최태준 리바운드 놓치고 나서 못 넘어서 지금 줄을 놨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백코트에도 지금 걸어서 오는 거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 LG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아 교체를 해주네요. 줄을 놨다니까 바로 교체를 하는데 네, 최태준 선수도 네. 고개를 숙이면서 유유히 벤치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뛰어졌죠. 최태준 선수 뭐 어차피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더 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퍼팅 플레이고요. 김대현 선수 연결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자 지금도 패스 미스가 나왔죠. 아쉽습니다. 자 이준혁 김동아 경기를 천천히 조율하고 있는데요. 손영준 포스업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50점을 돌파하는 울산 모비스. 점수차가 좀 벌어졌네요. 다시 한번 손닉인데요. 손닉 올라갔습니다. 손닉이 앞에서 1대1 상황에서는 메이드율이 확실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3점의 장기가 있는 손닉 선수 오늘 주구장창 2점만 넣고 있습니다. 예, 오늘 3점 슛을 언제쯤 넣을 수 있을지 네.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손닉 선수 3점 슛을 꼭 좀 보여주십시오. 불안하신 것 같은데. 아, 불안한 게 아니라 네. 보고 싶어서. 네네네.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자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잡아서 올려 넣었습니다. 예, 세컨 리바운드 LG에서 잘해줬죠. 네, 김경민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스코어는 52대 39.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50여 초. 이준혁 탑에서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예, 이준혁 선수하고 손닉 선수가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공격을 잘해주고 있고 인사이드에서 네. 김동아 선수가 네. 예, 이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LG가 다시 공격권을 잡았고요. 김대현 김대현 돌파 내줬습니다. 와이드 오픈 던지지 않았고요. 탑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자 김대현인데요. 김대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인앤아웃. 어 정말 메아리 소리가 외칠 정도로 캐스터가 아, 소리가 너무 잠적했는데 아, 정말 네. 소리 크시네요. 자 저희 지인들 사이에서 뭐 얘기인데 소리는 사실 금지어로 돼 있어가지고 자 선수들이 엉켜 넘어졌습니다. 예 김대현 선수의 예 넘어지는 장면이었는데 네. LG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어, 지금도 굉장히 손닉 선수의 플레이가 고급 플레이였는데요. 이제 어깨를 붙여서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예, 손닉 선수의 3점 슛은 다음 경기로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 팀 선수들이 대거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강우영 해설위원께 제가 이제 강펠레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네요. 왜 강펠레죠? 펠레가 월드컵을 예측하는 때마다 그 팀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 그런가요? 잘 못 맞추는 사람한테 펠레라는 그런 별명이 붙는데 저 여기서 원래 도사였는데 네. 펠레를 붙이면은 도대체 갑자기. 어디에다가 자리를 깔아야 되는지 내년 시즌에 저 못 보는 거는 대표님 이제 저 못 부를 것 같은데 아, 제 아닙니다, 내년 아닙니다. 시즌에 다른 직업으로 예 일자리를 오늘부터 잃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재밌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강펠레로 이어지면은 다음 시즌에 저 못 봅니다. 네. 서세환 선수의 자유투 1구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되면은 몸의 어떤 경기 감각을 찾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아무래도 이제 네.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을 이렇게 살려냈고요. 자, 라인 크로스. 자, 승부의 추는 어느 정도 기울어진 걸로 보입니다. 김민혁 선수인데요. 내줬고요. 하태건. 자, 열렸습니다.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걸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2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포스트업 성공시킵니다. 예, 모비스 이창호 선수입니다. 예, 모비스 선수 벤치에 나와서 이렇게 득점을 해주면 네. 다음 경기에서도 이제 감독이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56-39로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예, LG 선수들은 최태준과 김대현 선수가 3쿼터까지 잘 해줬는데 나머지 네. 지원 사격이 없으면서 네. 예, 어려운 경기를 했고 모비스 같은 경우 김동아, 그 다음에 이준혁, 네. 예, 손릭 압박 수비에 의한 득점을 많이 이뤄내면서 56-39로 모비스가 이겼습니다. 대승을 거뒀고요. 자, 고루고루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 LG에서는 최태준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네. 경기 후반 체력의 좀 소모로 인해서 체력의 예. 소모로 인해서 먼저 경기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손익 선수가 인터뷰를 할 텐데 네. 손익 선수가 과연 장기가 3점이 제가 봤을 때 3점슛이 좋은데 오늘은 2점만 넣었단 말이죠. 네. 예,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손익 선수가 이제 우선 승부욕도 뛰어나요. 제가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3점슛이 강점인지 네. 지금 돌파와 드라이빙이 너무 멋졌거든요. 운동신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예,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외곽슛이 정말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한번 네. 직접 모셔보고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 수훈 선수, 손익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손익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손익 선수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제가 적잖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 선수의 장점, 3점 슛이 강점이라고 했었는데 예. 오늘 3점 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저거 네. 디펜스가 잘 나 가딩해서 나 네. 별로 like shooting chance 한 네, 없었어요. 네. But shooting chance 했는데 but 나 조금 like 실수했어요. 네네. 슈팅. 자, 슈팅 찬스가 많이 나지 않아서 예. 오늘 3점 슛을 시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그렇다면 중계 방송 이 TV에 나온다는 거를 누구 예. 누구에게 말했나요? 아. 몰라요. TV에 나오는 걸 예. 부모님. 부모님. 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말씀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승리를 축하드리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남은 경기도 잘 마무리하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훈 선수, 손익 선수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